요!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은 우리에게 핵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보를 위협받고 있죠. 지난 7월 12일에 북한은 화성 18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역대 ICBM 중 최장 비행시간은 물론이고요 최고 정점고도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고 핵무기 기술도 점차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위협적이죠. 그리고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 상황입니다. 협상을 하려고 해도 북한은 그런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핵무장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 회장이 비확산 전문가 그룹의 비공개로 회람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핵무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핵폭탄 제조를 위해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은 핵분열물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단 한국이 핵무기 제조를 원한다면 간단하고 빠른 제철이 시설을 4개월에서 6개월 만에 세워서 이 시설로부터 주당 약 1kg, 연간 약 5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핵탄두 한기 제조에 플루토늄 4에서 8kg 정도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이 제철이 시설 건설을 6개월이면 핵무기 3에서 6개 분량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한다면 1년 내에 소량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월성 원전에 비축되어 있는 사용 후 핵연료는 26,000kg 수준입니다. 이게 10년 전 이야기니까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여기서 무기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한국의 중수로는 캐나다에서 디자인한 캔두라는 중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수로는 준무기급 혹은 연료급 플루토늄 생산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핵폭탄을 뽑을 수 있는 개수가 4,330개 수준이죠. 더 섬세하고 강력한 무기를 위해 진행을 한다면 최대 830개까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결심만 한다면 핵개발이 충분한데요. 문제는 핵개발을 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당연한 거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대통령의 강력한 핵무장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예를 들어보면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1959년 쾅대학 교수들과 청중들 앞에서 국가 방위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프랑스의 방위는 프랑스인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게 됩니다. 이후 본격적인 프랑스 핵개발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미국이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때 당시 미국이 핵무장을 막기 위해 프랑스에게 약속했던 것이 현재 한국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아무튼 이후 프랑스는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명언을 내세우면서 핵개발을 강행하게 되었죠. 이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는 핵무장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없었다면 금방 포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핵무장의 시작은 대통령의 핵무장 의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신속한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된다면 국제사회 압박이 들어올 테니까요. 그렇게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로 구성되어 있는 핵무장 실무그룹을 운영하여 유사시 빠르게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는데요. 우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방안을 수립 및 추진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될 것이고요. 핵실험 장소 물색, 대규모 지하 탄약 저장시설 건설 등의 명목으로 산 지하에 핵실험장 4에서 6개 정도를 극비리에 건설, 핵과학자와 기술자 확보, 핵무장에 대한 여론 변화 추이 분석, 핵무장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대한 설득 작업, 핵무장에 대한 여론 변화 추이 분석, 핵무장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대한 설득 작업, 핵무장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홍보 전략과 공공외교 지원, 핵무장 추진 시 야당에 대한 설득, NPT 탈퇴 시 미국과 국제사회 설득, 핵무장 추진 시 대북한 메시지 관리 방안 수립 등 정말 다양한 업무를 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핵무기 역량도 파악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단기간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이미 평가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을 통하여 최대 830개까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되었죠. 또한 핵폭탄을 터뜨리는 기폭장치에 필요한 크라이트론이라는 기술도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핵탄두 내 플루토늄 주변의 에어셀 고성능 폭약 제조 능력도 세계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무 시리즈나 F-15, F-16 등과 같이 핵폭탄을 운반하는 최첨단 무기체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핵무장 역량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핵무장에 대한 국민 여론도 중요할 겁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핵무장 여론은 71% 수준입니다. 여기서 자체 핵무장이 67%에 달할 정도로 한국의 핵무장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가장 최근 조사인 2022년 11월 조사에서는 76.6%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민의 4분의 3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에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하면 국민 과반수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지지는 한국 정부가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면서 일시적으로 제재와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현재 기술적으로는 충분하니까 대통령의 의지, 컨트롤타워, 국민 여론 정도가 핵무장을 하는 데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경제 제재가 무서워서 한국이 혼자 핵무장을 하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일본과
해산과 함께 핵무장을 동시에 하여 전 세계가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제재하기 힘들게 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핵으로 인한 핵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핵무장 여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계적인 수준의 경제권을 가진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을 하게 되면 자국의 피해가 걱정되어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안 하거나 조금만 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한데요.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이긴 한데 일본만 오케이를 해주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더 커질 것입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로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핵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절대로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통해 북한을 제압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핵무장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올 텐데요.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북한의 핵 위협에 미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자국 우선주의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핵 공격을 당했을 때 미국이 자국민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핵 보복을 해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핵무장을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예단하고 포기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북한의 핵 위협 하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그랬지만요, 늘 그랬듯이 슬기롭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